지금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우진 투자 컨설팅 이성규 팀장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한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좀 관망세가 짙은 장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 장 체크 포인트는요? 네, 일단 지난주에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일단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이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번 주말에 이제 결정이 나게 되죠. 근데 공교롭게도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번 주에 또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입 물량들이 좀 나올 것이다. 이런 관망세도 상당히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지수 자체도 오늘 0.17%, 뭐 장중에 1% 가까이 좀 하락은 했지만 다시 한번 올려온 모습 그렇게 보이고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관망 전세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고, 물론 장중에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변동성 장세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은 약간 축소되는 그런 장세라, 결과적으로 축소되는 장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그렇다 보니까 개별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는 장세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개별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장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것은 보통 이렇게 지수가 큰 폭으로 내려갈 때 종목수 차이가, 상승하는 종목수와 하락하는 종목수가 많이 차이 납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아까 1%가량 내려갔을 때 그렇게 차이는 많이 안 났다는 점이 역시나 개별 종목 장세를 이렇게 반영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그리고 외국인들의 역시나 수급 상황 중요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지금 현물에서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주 Q3 발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급등하기 시작했는데, 급등 이후에 사실상 외국인들이 급등하는 그 순간에 한 1조 3천억 원 정도의 그 엄청난 대규모 물량들을 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또 그런 물량들이, 기존에 그 매수했던 물량들을 따라가지 못했고요. 결국 이번 주부터는 약간의 외국인들이 좀 차익실현 물량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 또한 여러분들이 좀 경계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가지 짚어볼 만한 거는 이제 원달러 환율에 관한 부분인데요. 그 각국이 통화 정책을 하다 보니까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세가 되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중에 하나는 일단은 외국인들은 이 원화에 대해서 상대적 가치가 일단 높아지니까 일시적으로 들어온 측면들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워낙에 그 외환 보유고도 보유고가 높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있어서 갑작스레 자금이 빠져나간다고 해서 이 환율이 급등한다거나 다시 그런 양상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이 원화에 대한 가치를 외국인들이 메리트를 크게 느끼는 그런 실정도 아닙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락했을 때 역시 그 정부에서도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환율의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이 이루어지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주 동안은 어느 정도 이런 2000선 포인트 부근에서 계속해서 이런 공방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최악의 경우로 따진다고 한다면 일단은 한 주간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갭이 떴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메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수해야 되는 순간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관들의 지금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기관들 같은 경우는 투신을 중심으로 해서 펀드 환매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계속해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000포인트에 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도 보니까 이 펀드에 가입하셨던 분들이 2000포인트에 도달하기 시작하면서 환매를 요구하는 사태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팔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장세 같은 경우는 이게 버텼던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고 기관들이 매도를 했는데 그 공방 자체가 이제 상당히 컸다라고 이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외국인들이 매도로 일부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지수의 상승 탄력보다는 상승 탄력을 좀 재현시키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 원달러 환율들과 이렇게 맞닥뜨려서 보게 되면 당연히 하방 경직이 일어나게 되면 주가 자체는 올라가기가 힘든 상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좀한 주간 계속적으로 좀 강조해 드리는 거지만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는, 여기서 상승하기는 좀 많이 부담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하지만 그 종목들을 보게 되면 일단은 뭐 테마성 종목들이 좀 유리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것들은 개별 종목적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개별 종목 중에서도 물론 테마성 같은 경우는 약간 위험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받쳐주는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선별하는 흐름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려볼 만한 것은,
최근에 이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Q3 발표 그 다음 날만 이렇게 급등 양상을 보였지, 실질적으로는 그 이후로는 그렇게 급등, 이렇게 추세적으로 뭐 상승을 한다거나 그런 흐름은 나오진 않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 투자자분들이 신용 물량들을 받아가지고 코스닥에다가 대량 투자하는 사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시장을 보게 되면 신용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상 저 신용 물량들이 뭐 단기간에 빠질 만한 그런 물량들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그 신용 물량들이 한꺼번에 빠졌을 때는 코스닥 지수도 급락할 여건들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코스닥 지수가 추세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여건 자체는 이 전방 산업들 자체가 재고 소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익 모멘텀으로 가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괜찮겠지만, 테마성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경계하셔야 된다는 거,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신용 물량들 꼭 체크하시면서 이렇게 네.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실적이 개선되는 개별 종목으로 접근하자 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관심 종목이 그런 종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많이 알고 계신 기업을 오늘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다름 아닌 더존비주얼입니다. 이 더존비주얼 같은 경우는 이 IFRS 수혜주로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이 알려 있는데요. 사실 이 회사의 주 매출은 바로 뭐냐면 이제 ERP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전산적 관리 시스템, 재고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각 기업의 각 유통망들이 있죠. 그 유통망 내에서 어느 정도의 재고들이 포진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바로 ERP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ERP 시스템에 있어서 우리나라 그 시장 지배력 1위인 기업이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런 IT 관련 기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최근에 들어서 좀 변화하고 있는 양상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것은 다름 아닌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 재고 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기업 전반적인 어떤 관리라든지 효율성 재고를 위해서는 사실상 그냥 일반 그 컴퓨팅 가지고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게 클라우드 컴퓨팅이 되게 됐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기업이 대형화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 시스템은 상당히 필요하고 우리나라에 아직까지도 ERP 시스템에 대해서 그렇게 퍼져 있는 양상들은 아닙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많이 좀 퍼진 그런 경향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장성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제2의 성장 용역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지금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최근에 들어서 주가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근데 업그레이드 된 과정에서 뭐가 있었냐면 이 장기적 투자자들이 지금 들어온 양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최악의 순간에는 이 9,500원 선이 현재 강한 지지선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상당히 매수 가능한 구간이고 목표 주가는 역시나 그 클라우드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목표 그러니까 실적 개선세를 이용해서 역시나 그런 점들을 반영한 12,500원 선을 목표 주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더존비즈온이었는데요. 지난주 관심 종목도 AS 간단하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코어록 머티리얼이었는데요. 네. 좀 손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제 13,400원 정도에서 이제 편입을 했는데요. 물론 지금 현재 그 코어록 전체 그룹의 그 듀폰과의 소송 때문에 약간 눌려있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왜 코어록 그룹주들이 이렇게 반등하고 있냐면 아라미드 생산을 허가한다는 그런 소식과 함께 지금 반등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오늘 반등 같은 경우는 일단 그동안 내려왔었던 것들에 대한 이제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뭐 상승을 바로 한다거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다른 업종들이나 그런 것들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이 부분을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릴 때 지금 코어록 머티리얼뿐만이 아니라 이 섬유 관련된 그 원자재 업체들이죠. 원자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 쪽에 매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중국 시장에서 지금 합성 섬유가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선물 거래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추가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미리 선침해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전방의 업체들이 당연히 그 패션 업체들이죠. 그런 업체들이 재고 소진을 굉장히 빨리 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추가적 매출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략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서 네. 이거는 뭐 그 전과는 다르게 역시나 단기적으로만 일단은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존에 정해드렸던 목표가 15,000원 선 그리고 손절가는 12,500원 선을 그대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